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때 병합해본 고수만이 그 기준을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를 평가를 해주지만 자기는 뭔가 퍼펙트하지 않는 부분이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외상업도 이 만드는 사람들, 수련해서 깊어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부분에 보면 아 이거는 외상업 덜 됐어. 내가 하고 있지만 좀 덜 돼. 더 강해져야 돼. 근데 외부 사람들은 막강하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외상업이라는 거는 글로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가장 한 가지 또 수족신이 일치한다.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외상업법 하나에 불과한 거고요. 이제 나중에 또 외상업법이 나중에 고일갖고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너무 다양했어요. 그 통비식법에도 마찬가지로 고하가 있어요. 그 고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급 통비신법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 신법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생각이 바뀌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물러난 거겠죠. 정확하게 강력한 그 파워를 내는 또 통비신법도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때 이제 중무술이 면성 격투했을 때 이제 무기가 어느 정도 장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무술이 워낙 이제 격투 시합에 깨지다 보니까 무조건 약한 무술로 낙인이 찍혀져 있어요. 전통 무술들이. 근데 MMA 쪽에서 보면 움직임 보면 전통 무술 쪽에 어떤 타격법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가져왔어요. 외상합이 좀 안 맞지만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한 팔로 이제 110kg 정도 들어올리고 양팔로 180kg 들어줬죠. 그게 외상합의 결과죠. 결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결과를 내는 것은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안 하고 사람 드는 것은 바로 이런 외상업 공부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지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들은.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들은 즉 자 맛을 어떻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나요? 뭐 똑같은 불고기 양념이지만 그 양념 맛이 다 다르죠. 손맛과 배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바로 외상업 공부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외삼합이 이루어지면 이미 내각권의 시작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삼합을 많이 할수록 내경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다음 내경이 좀 더 탄탄한 외삼합법이 있고 덜 탄탄한 외삼합도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제가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각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말한 것과는 사실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